진짜 청춘을 여기에 녹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만큼 열심히 일했었고, 아직도 할 자신은 있고, 너무 아깝고, 쉽게 포기를 못할 것 너무 억울한 게 저희 고용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지. 이 일은 도저히 제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.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 제 삶을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삶과 이제 앞으로의 삶을 제가 이제 후회하지 않게 지금 시작한 게 이제 투쟁이라는. 이제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걸 이제 듣고 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 이제 가처분을 하는지 알것 같은 것 같아요. 사측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. 저희가 흔들려서 저희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어떤 식으로도 도움을 받아서 투쟁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. 지금 뭐 가압류도 저희가 견뎌왔잖아요. 조금만 견뎌낸다 하면 회사도 크게 흔들릴 것 같거든요. 그걸 이겨내려면요. 연대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. 수많은 외투 기업들이 있고 그 싸움을 이겨야만 하고 저희는 저희는 11명이잖아요. 그 소수 인원이잖아요. 그때 이제 많은 대우가 있을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, 아, 우리 11명이서 싸우는 거 아니다. 제가 이만큼의 많은 사람과 같이 싸우고 있다.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더 이제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연대라는 말 들으면 솔직히 새로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거의 저희 현장에 찾아가서 언제든지 힘이 돼 주겠다고. 제가 연대분들한테 감사하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제가 꼭 승리해서 저희가 투쟁 승리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진짜 온 마음을 빌어서 투쟁 승리해서 감사하다고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.